반대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삼각존을 지금 절대 안 그리거든요? 그때는 여기를 꼭 채우고 싶었어요. 1학년 새내기에 호기심 많고 부끄럼 많고 수줍음 많은 그 표정은 핑크! 볼터치에서 오는 거라 생각을 해서 볼 분홍색인데 립은 항상 빨갛게 발라줘야 돼요. 20살 메이크업 완성! 리얼한 뷰티, 거침없는 뷰티, 속 시원한 뷰티. 네트루미쇼의 MC 이청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뷰티 슈퍼맨 네, 도윤범 씨. 그리고 걸그룹 파파라치죠. 네, 스피카의 나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쇼를 빛내주러 나와주신 스페셜 아티스트 함경식 선생님입니다. 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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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멋지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약간 정말 의상 컨셉도 그죠? 네. 이렇게 어디로 지금 편가를 쓰는 거예요?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그쪽은 나이 들어 보여 그냥. 나이 되게 많이 들어 보여. 되게 별로다. 과해 보이세요. 좀 진짜 과해요. 나래 씨 말 화장이 오늘 좀 아니 옷이랑 똑같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네. 나래 씨가 이 메이크업을 한 게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언니밖에 없어요. 진짜 있는 거 맞죠? 제가 진짜 제 한 몸을 희생해서 이 옷하고 맞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요. 20살에 이제 메이크업 초보자 분들의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주고자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뷰티 미생들을 위한 레알 꿀팁. 꿀팁! 그냥 팁 아니에요? 꿀팁이에요? 정말 꿀같은 거죠! 네. 그 레알 꿀팁! 일단 대학 새내기 편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이제 대학 새내기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보통 베이스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네. 톤을 잘 못 맞추는 건데 그냥 무작정 밝게 하면 화사하고 예쁠 줄 알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랑 또 문제는 비비크림 같이 이제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걸로 잡티를 다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거지. 화장빨 튀내고 싶은 네. 그런 효과가 엮고 있잖아요. 어릴 때 글쓰는 면적이 보여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로 향수를 무지막지하게 뿌려줘야 돼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저도요. 왜 그 대학교 초등생들이 이렇게 과한지 몰라요. 집에 딱 가서 거울 보면은 너무해서 내가 놀라다는 느낌 약간 네. 정말. 네. 일단은 좀 반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걸그룹이 화장 지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새내기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피부 표현 팁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일 가장 좋은 건 본인 피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약간 핑크빛 베이스가 도는 제품도 있고 네. 같은 톤인데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들어간 제품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냥 두 가지 정도 톤을 구비하고 있다면 컨디션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파운데이션 고르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손등에 되게 발라보고 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근데 손등이랑 피부랑 톤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바로 턱이에요, 턱. 아, 턱에다가 테스트를? 아~ 턱톤에 맞추시면 웬만한 거 다 큰 무리 없이. 방금 용어 하나 나왔어요. 턱톤! 턱톤! 지금 뷰티 미생분들 턱톤! 턱톤 기억해주세요. 베이스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맑은 느낌이에요. 맑게. 끝났네요, 이제 완성됐는데. 네, 그럼 네. 당신의 두 번째 죄목을 한번 짚어봅시다. 네. 이 아이라인이 관자놀이까지 그려져 있는데 정말 뻑지다 못해 덩어져서 나왔어요. 라인을 저렇게 진한 컬러로 길게 빼니까 라인에 눈이 가고요. 네. 라인을 지우니까 오히려 나래 씨 이 흰자나 눈동자에 좀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더 잘 보이고. 네, 눈빛이 보이니까. 네. 앞에 다 꽉 채워 그릴 필요 없거든요. 저는 지금 오히려 중간부터 끝까지만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눈매가 자연스럽고 맑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아마 네. 지금쯤 우리의 뷰티 미생 새내기들이 네. 아니 아이라인은 당연히 블랙 아니야? 네. 왜 브라운을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라이너가 물론 블랙도 좋은데요. 블랙보다는 약간 브라운 혹은 약간 버건디. 마르살라 컬러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섀도우인데 약간 마르살라 계열이거든요. 이런 네. 계열의 컬러들이 눈을 조금 맑아 보이면서도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블랙이 시작하는 걸 좀 버려야겠네요. 네. 그럼 만약에 정 블랙을 하고 싶으면 눈 점막 있는 데만. 거기만 블랙을.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선생님, 근데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제가 잠시 실례해 드릴게요. 아, 이거는 저희 여배우들은 꼭 빼먹지 않는 샵에서 필수죠. 일명 불고대라고 하죠.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꺼서 날 믿어. 자, 언니를 믿어요. 제 턱 보시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을 잡아주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라가는 그게 있어서 이 끝에랑 앞에를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뷰러를 찍을 때 확실하게 짚이는 아까 직관 좀 찍었던 거랑은 네, 네, 굉장히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라가는 그게 있어서 어머 제가 선생님 같이 찍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일단 숯불을 붙이고 식힌 다음에 저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코에 한 바퀴 대고서 연기가, 온기가 느껴질 거예요. 네. 너무 뜨거우면 위험하니까 처음엔 조금 많이 식혀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마스카라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아래 언더 속눈썹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안 칠하시죠, 보통? 네, 안 해요, 많이. 와, 이거 팁 진짜 얇다. 네, 이게. 아니, 지금 보니까 나래새 속눈썹 밑에 이렇게 결결이 네. 이제 한 두세 가닥씩 이렇게 뭉쳐서 약간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끝에 팁이 뾰족하니까 이제 이걸로 이렇게 모아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프시고요. 얇게도 굉장히 잘 발려요. 네. 이게 이렇게 뭉치게 바르는데도 좋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도 굉장히 좋은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약간 제일 촌시험의 상징이 네. 저거 어쩔게요. 네. 블러셔 저거. 블러셔를 할 건데 네. 일단은 제가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보고 지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옆에 광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 가까이 오지 가운데로 오지 말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광대를 감싸듯이 그래서 실행이랑 나중에 만나게 해주시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얼굴형이 훨씬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진하게 됐다 싶으면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두들겨주시면 돼요. 아, 네. 살짝 크고. 네. 지금 이제 원래, 네, 원래 메이크업은. 원래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겠네요. 제 좀 성격. 약간 오수한 것 같은 약간 느낌. 반대로 반을 감고. 너무 정말. 이거는 그거죠. 나래야, 선배가, 오빠가 밥 사줄게.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예쁘다. 네. 어떤 스타일의 선배랑 CC를 하고 싶으세요? 아, CC. 나는 절대 딥지 마. 난 아니니까 딥지 마. 딥지 마. 됐어. 저는 약간 제 눈이 좀 처져서 그런지 약간 눈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좀 쌍꺼풀 없고 네 약간 눈 원장님 쌍꺼풀 칠해서 안 되겠다. 저도 양정원 씨 좋아해요. 아까부터 그렇게 지원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한번 이상형 한번 밝혀주시죠. 연예인분 중에서 너무 쉽네요. 오. 일단 첫 번째 제 언제나 넘버원 워너비 분이시죠. 김범수 선배님. 아 진짜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또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블락의 지코. 아, 너무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안 말해봐요. 눈만 몰아봐요. 이거 하나면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나이트용 메이크업까지 다 가능해요. 또 다크 갔네. 얘를 이용해서 아예 섀도우 쳐줄 거예요. 빨간데 너무 신기하네요. 누구세요? 정말 너무 신기해.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홍지혜 뷰티 에디터님 나와주세요. 뷰티 미생이 아니라 뷰티 완생 아니신가요? 하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매일 치세하고 뭐 밤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하실 때 좀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얼굴이 좀 칙칙하고 다크서클이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다크서클. 네, 베이스 메이크업에 좀 중점적으로. 네. 네. 지금부터 제가 기적의 5분 웨이크업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웨이크업 메이크업 라임 좋네요.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끝난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베이스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약간 핑크빛 네. 텍스처가 있어서 네. 수분감도 굉장히 많아요. 또 바르면 피부톤 개선도 되면서 약간 실키하게 변해요. 특히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려면 기능이 그쵸? 많은 제품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멀티 제품을 쓰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올인원 제품들을 좀 많이 써봤는데 솔직히 말이 올인원이지 충족시켜준 경우 많이 없었거든요. 이게 네. 진짜 멀티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빛을 좀 반사시켜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다크가 완벽하게 커버된 건 아닌데 다른 곳이 볼륨이 네. 있어 보이다 보니까 맞아, 네. 맞아. 티가 안 나요. 연해 보인 느낌이 있어요. 네. 다크 얘기를 했는데 다크가 조금 심하신 편이에요. 네. 다크를 좀... 네. 네. 정말 이렇게 새어나오는... 근데 피부... 이게 다크를 좀 커버하는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심하신 분들은 얘는 크림 블러셔거든요. 크림 블러셔를 사용하면 다크를 좀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다크를 가는 거예요? 블러셔로요? 네. 블러셔를 눈 밑에다가요? 네.
크림 블러셔가 일종의 코렉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의 칙칙함을 자연스럽게 중화시키는 건데. 대표님은 다크가 아래 위로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위에 것도 가능한가요? 위에는 다크서클을 오히려 안 가리면 눈의 음영에서 눈이 좀 커보여요. 아, 저 진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 화장 안 했는데 화장했냐고, 눈화장했냐고. 근데 그게 정말 체력이 저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다크를 다 가리면 오히려 좀 깨끗해 보이고요. 이 눈 바로 밑에 음영 부분은 그냥 안 가려요. 그냥 약간 음영으로 가려요. 다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가리면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피부가 좀 맑게 가려져요. 연해지는, 확실히 연해지네요. 지금 보면은 완전. 그리고 이제 보통 BB나 CC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신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분도 많은데, 아침 시간에 솔직히 제일 빠른 거는 이런 쿠션 타입. 진짜요? 네, 쿠션 타입. 쿠션. 네. 진짜. 근데 이제 얘도 이제 바를 때 좀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야, 찍으면 처음에 묻는 양이 제일 많아지겠죠. 네. 얘를 넓은 부위부터 점점 작은 부위로. 아, 밖으로 이렇게 밀어야지. 그쵸. 네. 이제. 오! 네. 가려졌어. 아니, 전혀 안 까마신데요? 네. 브로우 메이크업을 할게요. 이제 빗어주는데, 속눈썹 결방향, 옆방향, 결방향. 이런 식으로 섞어서. 얘를 하나 더 활용을 할 건데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속눈썹에 좀 덜어요. 그래서 얘를 손가락에 살짝 묻혀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아이 섀도우처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같은데? 감으시고 모든 메이크업은 다 중앙부터 메이크업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덜 번지면서 예쁘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굳이 섀도우에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제가 사용한 이유는 기사님 눈이 호코풀 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눈매에는 섀도우를 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워터프루프 제품이다 보니까 잘 안 번져요. 저희 뷰티 미생들에게 정말 지금 직장인 편이잖아요. 이 유지력.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너무 입고기 하고 나왔는데 점심에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정말 얼굴에 다크딕이 생기면서 정말 그 내 마음 저 다크 없는 여자가 됐어요. 다크 없는 여자. 지금 기자님 입술이 컬러가 되게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피부는 혈색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서, 아침에 솔직히 립스틱을 막 정교하게 진하게 바르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색감이 있는 립글로스. 네, 립글로스를. 촉촉한 제품이에요. 그쵸, 제형도 제가 좀 촉촉한 제형인데 지금 끝이 났어요. 간단하게. 누구세요? 정말 너무 신기. 아, 근데 진짜 지금 저희 쓴 제품을 생각해 보면 디올 스킨, 네. 그리고 멀티 크림 블러셔, 네.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쿠션, 립스틱, 쿠션, 쿠션, 립스틱. 진짜 가장 기초적인, 맞아요. 정말 아이템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다크와 얼굴에 생기를 줬어요. 네. 아니, 나는 립스틱만 바뀌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분들, 정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오후에는 좀 놀러도 가야 되니까 나이트가 끝난 날 한잔하러 가야 돼. 이제 그럴 때 용해도 포인트 메이크업을 여기서 두 가지 제품이 되거든요. 수정이 돼요. 지금 하나는 이거 섀도우죠? 섀도우, 네. 고기의 색감이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 연한 컬러죠. 네.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좀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인데 약간 다크를 예술로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애교살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밤에 같은 경우 약간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런 립스틱을. 그쵸. 네.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꿀팁이 어떤 거세요, 기자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일단 아이섀도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발상도 되게 독특하고, 저도 그리고 마스카라다 보니까 유지력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눈이 뭐냐면 다크서클이야. 크림 섀도우로 다크서클이라고 생각해. 오늘 저희랑 시연 함께 해주신 홍지혜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트루비쇼 뷰티 미생들을 위한 레알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특히 오븐 메이크업 있잖아요. 아침에 50분도 가셨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 이런 게 바로 레알 꿀팁이죠. 레알 다시요. 레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레알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오늘 쓸 거? 네.
진짜?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저도 좀 탔나요? 바로 남겨요, 여러분. 빨리 당장 남겨. 네. 더 솔직한 모습으로 더 예뻐져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